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율법을 읽어보면 다 어때요?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여러분, 다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햇빛과 비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예수님이 해, 비.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네. 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자,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해를 선인에게 비치지, 악인한테는 뭐예요? 악인한테는 벌 줘야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모세의 율법에는 벌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악인에게도 어떻게? 차별 없이 해를 비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확 달라져요. 그 앞뒤가 맞아 안 맞아요? 그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두 개란 말입니까? 옛날에 무서웠던 하나님이 갑자기 뭐예요? 하나도 안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버렸단 말입니까? 이래서 이것이 저의 그 신앙생활에도 이게 이상하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 자,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 없이 비치게 하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나는 자 이게 여기 보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어떻게 미워하라고 그랬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들었다.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즉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지만 들었으나 누구는? 모세가 아닌 누구는?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정반대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왜 옛날에 모세를 통하여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을 줬어요? 자, 또 보면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이 5장에는 이렇게 완전히 구약과 신약의 그 모순되는 것을 확실히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하나님을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보면 자 모세 율법에 의하면 네 원수가 네 눈을 빼거든 너도 어떻게 하라? 눈 빼라. 원수가 네 주먹으로 쳐서 이빨이 하나 빠지면 너도 이빨 빼라. 그게 모세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눈은 눈으로 원수를 갚고 이빨이 빠지면 너도 이빨을 빼서 원수를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라 들었다. 누구에게로부터? 모세율법으로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어떻게? 왼뺨도 들이대라. 여러분, 우리의 본성에는 어느 게 맞아요? 저 우회가 맞습니다. 그렇죠? 누가 이빨 하나 빼면 나도 이빨 빼야 속이 시원해.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래. 할 수 없는 거 하래. 어떻게 원수가 한 대 뺨을 한 대 쳤는데 아, 이쪽도 때려주시죠. 이거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진심으로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벌 줄까 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를 가면서 이것도 때려 좀 그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갈아 엎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노예대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예, 해방시켰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해방시켜 놓고 그런 십계명을 줬어. 십계명과 만 모세 율법들을 줘서 이렇게 했어요. 눈에는 눈으로. 사실 이 눈에는 눈 빼면 너도 눈 빼라고 하는 거. 이빨 빼면 너도 이빨 뺄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출애굽기 그 레위기에 보면 이걸 이 모세율법을 자세히 보면 다른 것도 나옵니다. 뭐 다리를 부러뜨리면 너도 다리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누가 너를 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화상을 입히면 너도 화상을 입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저는 그 하나님이 율법을 어떻게 그렇게 주셨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내 눈이 하나 빠져버렸어. 그러면 우리의 더러운 성질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내 눈 뺐다고 상대방 눈 하나 빼가지고는 속이 후련해 안 해. 우린 그런
사람들 그럼 그 고고가 눈 빼면 눈 빼라는 것도 그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죠?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고 네 눈 하나 빠졌으면 너도 상대방 눈 하나만 뺄 정도로 원 갚고 거기서 어떻게 그 이상은 참아라. 이것도 상당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법을 어떻게 더 어렵게 만들어. 눈 빼지 마라. 눈, 네 눈 빠져도. 어떻게? 한쪽 눈 더 빼달라고 그래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거를 지킬 수 있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셨을까? 아니겠죠. 그렇죠. 그거를 알아요.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런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듯이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얼마나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천지 차이로 다르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것도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거 어떻게 한단 말이지?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가나? 우린 이렇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속시원한 대답을 못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이 부분은 다음번에 안 읽어. 마태복음 5장은 들춰보기도 싫어. 왜? 마태복음 5장 읽을 때마다 뭐예요? 그럼 나 천국 못 가자. 네. 이러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려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산상보훈이라는 얘기죠. 제일 마지막 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입니다.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 보고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시간을 보니까 누가 와서 예수님 보고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렇게 불렀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놓고 우리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만큼 선하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지금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다 읽어보면 뭡니까? 명령입니다. 이것을 명령으로만 보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막 경상도 말로 예수 믿는 거 때려쳐야 돼. 그렇죠? 어떻게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것도 모르고
교회 계속 댕기면서 천국 가겠다 하는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못하잖아. 혹시, 예. 네. 자,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그 명령을 하신 것은 뭐 때문에 하셨을까? 우리가 자, 마태복음 5장 쭉 위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이런 말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것이 뭐 때문에 하셨냐?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여기서 폐한다는 말은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파괴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러 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 완전케 하려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모세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있죠? 그러면 이제 곧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자, 그 옛사람은 모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모세로부터 그 옛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들었다. 그렇게 배웠다. 그렇지만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마누라한테도 화내는데 맨날 그렇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 자 나에게 나를 모욕하고 나를 욕한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내는 것도 그래서 화를 내서 어떻게 미워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살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부부간에 미워하다니.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모세로부터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 문제를 여러분이, 이 질문에 여러분이 확실한 답이 없으면, 답이 없으면 교회 가는 거 관둬야 됩니다, 사실. 뭐, 안 되는 걸 해봐야 뭐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모세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다. 그 말은 불완전하다, 아직도. 그 율법은 불완전하다. 내가 그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완전케 하겠다. 그것은 뭐예요? 미워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라는 말이다. 네 형제를 가 미워지고 화를 냈다면 그거는 이미 너 살인한 자다.
가늠하지 말라. 다른 여자하고 실제로 안 잤다고 그게 가늠 안 한 것도 뭐예요? 아니다. 마음에 그런 욕구를 느꼈다면 그건 가능한 거다. 자, 그리고 뺨을 때,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대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야, 그거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인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하는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요? 그렇게 하락하네.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라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해? 나는 천국 가기 뭐요? 걸렀네. 요거를 깨달으라고 이런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잘 지켜라, 이거. 내가 너희들 지킨,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보고. 그래야 잘 지키는 놈만 천국 보낼 거야.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네. 이 말, 여러분 세상에. 네.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은 이렇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완전한 율법, 지금 예수님이 말한 이게 완전한 율법이에요. 오른밤도 치거든, 뭐요? 오른밤도 돌려도. 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사람은 속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속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 누구나 뺨따구를 딱 때리면, 화가 나고, 어떻게 왼뺨도 때리라고? 그러냐. 그거는, 그러면 그거는 누가, 뭐가 아니요?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법은, 말씀하시는 이 법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법은, 이거는 너희들의 그 살인을 한 행동, 실제로 사람을 죽인 거, 실제로 다른 여자와 실제로 잔 거, 그런 행동, 모세율법은 다 행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행동 그 자체를 죄라 부르지 않는다. 뭐가 죄다? 너희의 본성이 죄다. 너희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 자체가 죄다. 그러니까 진짜 율법의 목적은 뭐처럼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그, 너희들 할 수 있어? 없지? 그러면 포기해. 이 말입니다. 자, 포기하고, 그 다음 대책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그 대책이 복음의 핵심이야. 아시겠죠? 자,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작,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때리라고,
그러지. 왜, 왜, 어정쩡한, 불완전한 율법을 줘가지고, 어? 이제, 천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제 새 법을 주냐 말이야.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줬을까요? 사실, 그 당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방금, 그 이스라엘 백성, 방금 애굽에서부터 이집트로부터 해방돼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분이 뭐예요, 다?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라는 거는 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사고 팔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노예가 애들을 많이 낳으면 그 노예는 어떻게 주인이 돈 벌어요. 애 키워가지고 어떻게 또 팔아. 예. 그러니까 뭐 부모의 정인이 뭐 가족이니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물건으로 사고 팔고. 그러니까 인간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물건이. 너희들이 인간이야? 물건이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노예로 살았으니까 도덕성이라고는 뭐예요? 노예들의 마음에 없습니다. 그런 직업을 받으면 사람들 자체가 뭐예요? 비인간적으로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생활을 몇 년을 했다고?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세대가 40세라면, 열 세대가 노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예면, 우리 아버지도 노예였고,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조 할아버지도 10대로 올라가서 노예야. 그러니까 인간성이 어떻게 돼 있었겠어?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그 당시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천박한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성경의 위대한 겁니다. 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대를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노예 같은 인간 같지도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 그 누구 아니면 그 노예를 해방 못 시켜요. 하나님 아니면 못 시켜. 왜?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어. 응. 그걸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응. 그 하나님만이 누구를 그 사람같이 짐승이나 같은 노예들 해방시켰다고요. 아무 가치가 있어 없어. 그것부터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니겠죠. 그래서 십계명을 읽어보면 십계명 맨 첫 줄 시작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낸 해방시킨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꼬라지 좀 봐. 너희들 짐승이나 마찬가지지.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 첫 줄, 십계명 첫 줄부터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참 보니까 착했어. 내가 해방시켜줬어. 그런 거 없어. 착한 짓 한 거 한 톨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실상 뭐게? 애굽의 노예예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데려다 놓고, 이제 처음으로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주는데, 여러분, 솔직히 십계명을 읽어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이거는 인간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이제 첫날 탁 입소하셨어. 그래서 제가 탁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뉴 스타트 센터에 계시는 동안 꼭 지켜야 할 법을 공포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옆방 여자를 절대로 겁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는 뭐라 그래? 옆방에 사람 없을 때 들어가서 절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식사하다가 기분 나쁘면 식당에서 사람 죽이지 마. 그럼 여러분 다 어떨 거예요? 이래서 집에 가지. 사람을 무슨 사람 취급을 안 하네, 뉴스타트 센터에서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모세 십계명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왜? 그것만 해도 그 노예들에게는 뭐요? 힘들었어. 왜? 노예들에게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저기인데 보니까 주인이 없어. 그럼 뭐요? 그건 누 거야? 당연히 내 거라니까. 그리고 저 여자 노예가 혼자 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 덮치는 것은 뭐요? 뭐 웬 떡이냐고 덮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 거 죄가 아니라니까, 노예들은. 그거 했다고 뭐 체포되고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노예 사회는 드디어 하나님이 그 노예 차원에서 준 진짜 수준이 뭐예요? 낮은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그 노예 같은 그 짐승 같은 인간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뭐요? 인간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를 뭐요?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뭐라? 약속이다. 너희들의 수준을 내가 올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이제 나는 너희를 누구 수준으로 올려주겠다?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주겠다는 뭐예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우리는, 뭐, 이거 율법이야, 지키래.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그 자체를 뭐예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내가, 모세 율법은 내가
모세에게 그 율법을 줄 때는 너희는 내가 주는 진짜 율법을 완전한 율법을 너희에게 줄 단계가 뭐예요?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내 율법을 완전히 뭐예요? 수준을 낮추어 가지고 수준을 낮추어 가지고 줘서 너희를 단계로 어떻게 이 율법의 단계로 오면 내가 율법을 완전 내가 다시 와서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할 것이다. 근데 완전케 한 율법을 들어보니까 더 어려워 세상에 더 불가능해. 그래서 율법이란 것은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 율법을 탁 들여다보면 뭐를 느껴야 돼? 절망을 느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 모세의 십계명, 모세의 계명을 보고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까? 모세의 계명을 보고 절망 느껴보신 분. 절망을 안 느껴보셨다면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 계명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십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을 사랑해서 지금 노예 생활부터 해방시켰다. 나 좋아 안 좋아? 좋아해달라 이 말이야. 그래서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다른 신들은 전부 무슨 신이에요? 이런 인간들을 맨날 벌 주다가 볼일 다 봐.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맨날 나쁜 짓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지금 이런 이 수준밖에 안 돼도. 그래서 이제 보면 첫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빨리빨리 나옵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대충 여러분 잘 지키고 있죠? 예? 네? 못 지키겠다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아니, 요 모세 율법대로만 하면 뭐 살인하지 말라는 충분히 지킬 수 있잖아.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 탐내지 말라. 오. 와. 탐내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은 참 이렇게 보면 유튜브를 이렇게 봐도 좋은 집을 많이 봐요. 왜 이제 여자들 다 좋은 집에 살고 싶잖아. 경치도 좋고, 그래서 우리 미국 집도 경치가 참 좋고 집이 참 이쁘고 좋았어요. 그런데 한국 와서는 지금 어디서 살아요 우리가? 바로 이
반지하. 그러니까 집이 아니고 방에 살아, 우리는. 우리 집 사람이 집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탁 틀면, 다 그 좋은 집. 근데 같이 앉아서 보면, 저도 저런 집에 살고 싶게 안 싶게? 쉽다고. 저는 좋은 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 가서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는 벤츠라는 차 이름도 몰랐어, 사람들이. 근데 미국 가면 저게 무슨 차야? 근데 저게 미국에서는 벤츠라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머세디스라고 그래. 머세디스 벤츠 이렇게 되니까 머세디스. 와, 좋네. 얼마야? 근데 미국 가서 제가 제일 괴로웠던 게 벤츠 지나갈 때가 제일 괴로웠어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놈의 벤츠를 어떻게 못 타보고 좀 큰일 났다. 야, 억울해서 어떻게 죽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 아, 좋겠다. 과연 나도 저렇게 벤츠를 타보고 죽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벤츠를 타보고 죽는다면 성공한 인생이고, 벤츠도 못 타보고 죽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행복할까, 고통스러울까? 고통스러워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싫은 거야.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탐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그 집 참 좋은 데 있다며요. 좋은 집. 예, 아주, 예, 집에 막 경치도 막 끝내준대요, 언덕 위에. 예, 동생이 자랑하던데, 뭐. 예, 자랑했잖아, 집 자랑. 예. 그런데 그 좋은 집, 그 돈 그렇게 들여가지고 왜 지었어요? 그런 집이 탐나니까 지었잖아. 그 나는 탐나지 않는다는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왜 가늠해요? 그 여자가 탐나니까 가늠한 거예요. 왜 도적질해요? 그 물건이 탐나니까, 가지고 싶으니까 도적질해. 그걸 왜 죽여? 탐나는데 어떤 놈이 방해를 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면,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자, 십계명 쫙 있어요. 나는 우리 집에 우상 없어. 뭐, 우상한테 절해? 아, 절대 안 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해? 절대 안 해.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을 지키라? 나 주일 성수 잘해.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한 줄, 사람 죽여본 줄 없어.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마. 그런 거 안 해봤어. 앞으로도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거짓말. 도적질 하지 말라. 나 안 할 거야. 근데, 그리고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맨 끝에 뭐야? 탐내지 마라.
그거는 못 지키겠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모든 율법을 다못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쫙 점수를 매겨보고, 너희를, 이 정도면 천국에 가게 해도 되겠다. 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한 사람도 천국에 올 수 그거를 알아라. 그러면 방법은 어디 뭐예요 이제 방법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율법대로면 이상구 박사도 안 돼. 저도 옛날에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다른 여자하고 연애를 했다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상구.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아. 아마 저런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하나님이 천국 보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근데 그 꿈을 꾸고 나니까 뭐예요? 나는 가망한구나. 우리의 믿음은 가망 없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해. 자, 그렇게 나는 가망 없다는 것을 느끼면 어떻게 천국 가요? 가망 없다고 안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로 천국 못 가요. 왜? 결국 그 사람은 누구 실력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요? 자기 실력. 지금 율법을 이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탁 우리한테 주고 지켜라 하는 말은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목적으로 준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거를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지금 형편이 없어. 지금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 거꾸로 알고 있어. 율법을 왜 줬냐? 지켜서 구원받으라 라고 준 거라고 배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해야 돼. 그게 율법에 뭐가 되어 있는 거야?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있다. 무엇에? 율법에 노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러 왔다? 그 율법의 노예 생활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이집트의 노예들을 해방시켰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 못 받으면 뭐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가망 없는 자니까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죽음, 하나님의 아들이 책임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진짜로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첫째, 우리는 하늘에 올 자, 천국에 갈 자격이 뭐예요? 일도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지.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을 줘야 깨달을 수 있어. 그것도 어떤 율법을 줘야 돼? 지킬 수 없는 거. 여러분, 천국의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골로새서들을 보면 여기 보면 탐심은 탐내는 마음은 뭐라?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내가 탐을 냈다면 나는 우상숭배 안 해. 근데 내가 진짜 탐냈네. 그건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떻게? 그것도 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 여보 저 봐, 저 와, 저 집 진짜 아름답지. 제가 봐도 아름다워. 저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살고 싶어. 그거는 이상구로서는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상구를 보고 있을 때 뭐예요? 이상구는 집이라는, 좋은 집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가망 없는, 철저히 가망 없는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구원의 뭐예요? 첫 단계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단계는 뭘까?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성경절 한 절로만 잠깐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자, 모세로 말미암아 왜 줬어요? 너희들은 율법으로는 천국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다. 그 다음 단계가 좀, 우리는 천국 못 가겠구나.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것만 깨달으면 뭐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킬 수 없는 우리 악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자, 모세는 1단계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누가 왔다?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와서 어떻게 하려고?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2단계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모세에게 줬던 율법은 완전하지 않았다. 내가 완전한 율법, 진짜로 너희에게 주고 싶은 율법을 말해볼까? 그건 뭐예요? 예, 왼밤을 죽여도 오른밤도 치고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는 선하든지 악하든지 차별없이 사랑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어떻게 너희도 완전하라. 천국 올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천국 올 자격이 1도 없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천국 올 수 없는 우리들의 상태. 그건 우리들의 운명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천국 못 가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상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왔다. 내가 너희들 대신 죽으면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없다. 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은혜를 주러 왔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가망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율법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다? 은혜다.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드디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지. 아, 나는 그 못 믿겠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착함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 같은 이런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도록 변질된 존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이 상태로 구원받아 봐야 계속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뭐예요? 갈아엎어야 된다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이 나로서는 안 돼요. 여전히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을까? 새로운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라. 옛것이 지나가고, 얘는 지나갔다, 이 말이야. 지나가고, 뭐예요? 새것으로 해주겠다. 새것은 뭐예요? 새것은 이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건 뭐예요? 이상구, 나는 너를, 너 그냥 있는 그대로는 안 되니까, 너를 어떻게, 새롭게 어떻게, 만들겠다. 그 새롭게 만든 나는, 무엇과 동등한, 천사와 동등하게 만들어줄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새로운 인간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뭐요? 피조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하기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인간의 육체로 육체가 있어야 뭐요? 있어야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그렇게 부활하지 않아요. 부활하는 자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 이유는 천사와 뭐예요? 천사와 동등이에요. 이제는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다? 그래서 그렇게 천사로서 부활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거야. 아시겠죠? 예, 네. 완전히 급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가끔 가다가 천사로서 나타날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천사, 하나님 다음에 천사가 있고, 천사 다음에 천사보다 한 단계 아래를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생각하냐, 뭐라고 말하냐 하면, 히브리서, 인자가 무엇인가, 이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인자, 예수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어떻게 못하게 하셨다. 그 인간, 천사보다 못하, 천사보다 한 단계 아래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다. 우리는 인간에서 어느 단계로 올라가? 천사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천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뭐예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시공을 초월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와 동등하게 부활을 해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든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되어서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법처럼 완전한 모세율법을 완전하게 하실 때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하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얼마나 이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모르고 옛날에는 이상구가 죽으면 이상구로 부활하는구나.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할게 뭔가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천사. 그러니까 급이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천사로 변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가 그렇게 천사로서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우리가 인간이라도, 아직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도, 완전히 하나님처럼 된 그런 천사로 여겨 주시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겨 여겨 주신다는 말은 진짜로는 아직 안 됐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여겨 주시는 이유는 내가 뭐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시겠죠?